귀하디 귀한 고가부보다 배한성의 사랑을 받는 것은 바로 가족 사진이라는데,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집사람을 뭐 잃고 뭐나 그러니까는 그런 굴곡들이 많이 있고 그랬죠.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흔히 팔자 그러는데, 팔자가 무슨 뭐 사납다 하는 왜 표현도 있고 그렇잖아요. 딸내미들은 뭐 또 각자 자기 어떤 그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잘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딸내미들은 걔네들 건강했으면 하는 걱정에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. 근데 이제 막둥이 얘가 이제 공부에만 좀 등한히 하지 다른 거로는 애가 괜찮은 면도 많이 있고 그래요. 건강하고 싱그러운 면도 있고. 뭐 우리는 이제 어차피 더 늙으면 직무가 끝나고 그러고, 아니 적절할 때 이제 저 세상 그 마무리도 하고 그래야죠. 막 그 뭐 막 나이 많이 들고 그냥 막 치매나 들고 이래서 그냥 가족들한테 부담 주고 사회적으로도 아무 기여도 못하면서 어느 때는 그런 걱정 뭐 미리 땡겨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, 야 그 더 나이 들어가지고 치매나 걸리고 그래서 그게 소용없는 존재가 되면 야 그거 그것도 아닌데. 힘들게 이룬 가족인 만큼 서로를 위한 마음도 크다. 작은 누나가 이제 뭐 프랑스에서 오면은 네. 공항으로 마중 누나 가고요. 또 같이 뭐 동대문으로 옷도 사러 가고. 누나가 많이 아프셨다고. 네. 근데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워낙 그런 거에 또 그런 면에서는 강하고 이래서 가니까 뭐 내 가발 어때? 이런 식으로 너무 밝기에 아 큰일 없겠구나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너무 잘 됐고.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빠는 또 난리 나실 분이에요. 전세기 띄워서 바로 가실 분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그땐 엄마랑 이제 쉬 타고 들어가서 누나를 돌보고